득점을 올리는 삼성생명 7대 4. 후왕주 우첸. 아, 왼손으로. 이 후왕주 우첸 선수는 이 슛보다는 좀 돌파를 많이 네.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엔드원 최정민. 삼성생명의 최정민이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지금 좋은 것이 실점한 이후에 빨리 우리 공격을 보거든요. 그렇죠. 네. 신이슬이 빼준 패스를 최정민이 네. 정리합니다. 신이슬 선수가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최정민 선수가 잘 따라가줬고 또 네. 거기서의 득점에 이게 마무리까지 잘해줬습니다. 자, 9대 5입니다. 두 점을 던지는데요. 에어볼. 공 소유하는 신이슬. 안주현 파고듭니다. 왼쪽으로 던집니다. 아, 마지막 터치 좀 하네요. 네. 안주현. 돌파라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 마무리까지 네. 좋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자매가 닮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손터치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리바운드 잡는 과정에서 예, 파울이 나왔네요. 네 번째 파울 삼성생명. 자, 여기서 네. 지금 안주현 네.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최정민 선수가 약간의 오토스크린을 걸어주면서 안주현 선수의 길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공수에서 아주 활약이 좋은 최정민 선수입니다. 지금도 버텨주는 최정민의 수비. 던집니다. 수비 됐어요. 공 다시 뒤로. 좋은 패스 연결. 던집니다. 마무리 네. 됩니다. 삼성생명. 기복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던지는데요. 흔들립니다. 대만팀이 경기 후반에 뭔가 좀 예, 올라오는 그 분위기를 계속 삼성생명 선수들이 눌러주고 있어요. 네. 확실히 대만은 수비에서 좀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삼성생명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정민 지금 약간 스텝이 엉켰고요. 아, 김나영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수비 자세 좋아요. 미스매치 상황. 스위칭 들어오죠. 더블팀 더블팀. 수비 좋았고요. 수비 좋네요. 네. 이 대만 선수